서울시장은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집회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SNS는 성소수자와 귀여우나 축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하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대구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으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권축제도 한 해도 쉼 없이 매해 열심히 치러왔습니다. 성소수자의 가시화와 자긍심을 넘어 이제는 대구 지역의 자긍심이 되었다 자부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시는 집행위원분들, 조직위원회, 축제를 지지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전국의 성소수자 여러분들께 또 전국에서 축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의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앞으로의 나아갈 힘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정의하는 일, 이 자체가 투쟁의 대상입니다. 광장과 도로는 시민의 불복종권과 저항권을 부양하는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의 실천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떠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올해 또 시민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